채희가 듣고 채희랑 듣는다 밀리와 함께해요. 채 플레이리스트. 네, 인사 먼저 드릴게요. 둘, 셋. 빌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오늘은 빌리가 찐으로 좋아하고 찐으로 자주 듣는 최애곡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예. 각자 그러면 두 곡씩 선곡해 보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노래뿐만이 아니라 빌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저장하고 가는 날입니다. 플로에서만 들을 수 있는 플로 한정판 TMI 북을 만들어 볼게요. 오, 좋아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가볼게요. 상상 타임 고! 오, 내가 좋아하는! 자, 여러분, 지금 네. 바이러스가 다 사라져서 세상이 평화로워요. 어떡해, 너무 행복해. 우리 활동도 멋지게 잘 끝내가지고 휴가를 받았어요. 우리가 다 같이 여행을 간대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멋진 야경과 에펠탑 있는 파리. 파리스. 두 번째. 시원하고 푸른 바다가 있는 하와이. 오 마이 갓. 하나, 둘, 셋 하면은 파리 or 하와이를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다 하셨어요? 잠깐 네. 5초만, 5초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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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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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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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저 하와이 갈 사람. 에스파리스. 파리! 파리가 더 맞네요. 아, 근데 사실은 저는 원래 같으면 원래 김수현이면 바다를 늘 좋아해서 휴양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와이를 택할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좀 감성이 젖었는지 그리고 그 그냥 그 뭔지 아시죠? 딱 그냥 아늑한 곳에 야경 딱 보이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굉장히 네. 좋겠네요. 또 파리면 파리 멤버? 파리 멤버? 파리 멤버? 파리 멤버? 저는 진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에펠탑 보는 게 있었거든요. 저도 진짜 꼭 보고 싶은 게 에펠탑이어서 멤버들이랑 다 같이 보면은 진짜 너무도 좋은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와이, 하와이 보고 원래 같았으면은 저는 반대로 이제 파리로 골랐을 텐데 지금은 뭔가 시국도 시국이다 보니 막 이렇게 바다나 뭐 놀러 이렇게 막 휴양지 네 휴양지 놀 수 있는 곳에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다 보고 싶다. 이제 가서 신나게 마스크 없이 물놀이도 하고 좋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커서 골랐습니다. 좋네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하루에 자유시간이 생겼어요. 멤버들과 영화 보러 가기. 놀이공원 가기.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동시에 대답해 볼게요. 이건 다 똑같을 것 같은 느낌 아닌가? 자, 네. 하나, 둘, 셋. 놀이공원 가기! 영화 누구요? 저요. 저요. 오. 그러니까, 원래는 놀이공원을 가고 네.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뭔가 지금 조금 그냥 멤버들과 아늑하게 맞아, 약간 좀 간단하면서도 편안하게 네, 편안한 네,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아 좋아요! 자 그러면 놀이공원 파손! 아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야 하는 그 적극적인 이유. 아니 날이면 날마다 갈 수 있는 놀이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안 간 지 진짜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놀이공원에 일단 멤버들이랑 가서 신나게 놀이기구를 다 타고 막 무서운 그런 귀신의 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팔잖아요. 길거리에서 추라스 먹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사올게 이런 거 아시죠? 잘했어. 그리고 아 잠시만요. 자, 야 받아. 대출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고 알죠. 씨가 놀이공원 되게 가고 맞아요. 싶었잖아요. 저 진짜 계속 이런 데서도 계속 언니들이랑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맞아. 맞아. 아, 사실 맞아. 저는 약간 이런 거 못 타요. 롤러코스터. 그러면 분위기 혹시 즐기는 그 귀신의 집도 너무 좋아하고 나는 잘 가지 않아? 맞아요. 할로윈 시즌에 가면 진짜 맞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귀신의 집 갑시다. 뭔가 네, 루나 갑시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회전목마다 혼자 타면 우리 어제면서 루나 여기다! 루나 여기다! 루나 여기다! 루나 여기다! 루나 여기다! 야 이거 봐라 루나 내 폰 봤다? 내 폰 본 거야. 나 보고 있는 거야. 진짜 진짜 그럴 것 같아. 네, 빌리가 만든 TMI 북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그 시간이 왔어요. 빌리의 추천곡 소개. 드디어 드디어. 네, 빌리의 최애곡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14곡의 제목 카드가 바로바로 있습니다. 와. 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FX 선배님의 첫사랑님. 와우. 네, 츠키입니다. 네. 제가 이 곡을 일본에서 그 학생일 때 처음으로 봤는데 뮤직비디오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계속 듣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 빠지면 계속 듣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짜 그때부터 FX 선배님을 알게 되고 그 뮤직비디오도 다른 뮤직비디오 같이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추억에 있는 곡이어가지고 네,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Next. 태연 선배님의 Better Bay. 제가 선택한 곡인데요. 제가 이 노래가 든 앨범도 정말 명반입니다. 진짜. 그래서 그 명반 수록곡 중에 제가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최애곡인데요. 제 이 노래 너무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보컬 선생님께도 이 곡을 레슨 해달라고 막 조르고 연습 때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던 곡이에요, 이 곡이. 진짜 하람 씨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아요. 맞아요. 빼르 빼르 빼르. 맞아요. 진짜 혹시 한 소절 가능하실까요? 아. Better babe, better babe, better babe, better babe. 이제 나 알아요, make me better babe. Better, babe, better, babe, better, babe, better, better. 네, 이런 노래 진짜 좋아요. 진짜 들어보세요. 최고, 최고. 목소리 너무 예뻐요. 다음 모트 선배님의 도망가지 마. 와, 너무 좋죠. 네, 저입니다. 네, 제가 중2 때 한국어 공부를 조금 시작해볼까 해서 좀 한국 드라마를 보려고 거기 시작했던 에이틴을 봤었는데 거기서 나온 노래였는데 진짜 노래 분위기도 너무 좋고 처음에는 한국 가사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들었었는데 또 한국어를 조금씩 외워가지고 다시 들어봤는데 가사도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진짜 제일 좋아하는 노래. 그러면 이렇게 빌리의 최애송 플레이리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플러와 함께한 시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은, 수아, 하르나, 샨, 하람, 수연, 츠키였습니다. 안녕.